오늘은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1절. 오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잘 되니 탄식할 노릇이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슬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보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놔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시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춰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Stop the Traffic 이라는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인신매매와 성매매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역하고 계시는 에디비언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역해 주실 두 분 함께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I come here with thanksgiving in my heart towards you. 여러분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I am thankful for the way that you've responded since the last time I came in serving the women of Korea. 저번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는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d also I've realized more and more as I've been in Korea, I come here as a missionary.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제가 이 땅에 선교사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I first thought God sent me to Korea to minister to the foreigners in Korea. 먼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라고 저한테 저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But as we have been serving the vulnerable children and women and girls of Korea, I realized that God also sent me here to love the Korean people. 하지만 점점 더 한국에 있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들과 여성들을 섬기면서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것도 제가 여기에 보내진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And so I come here out of my love for God and out of my love for you.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제 사랑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Can we pray before we begin?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If we could just ask the Lord to speak to us today.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love that endures forever.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t you are a patient God.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That you are so patient with us. 저희에게 모든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봐 주십니다. And it is because you are love.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And love is patience. 사랑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Father, I want to pray a blessing over all of your daughters in this room today.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모든 따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And I thank you that they love you.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I also thank you that you know their deepest pain. 그리고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고통을 잘 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You know the longings of their heart.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바람을 알고 계십니다. You hear our prayers.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You see our tears. 저희 눈물을 보시고. And you know our hearts. 그리고 저희 마음을 들여다 보십니다. So I pray right now that you would release your spirit to comfort hearts in this room.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I pray that through today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in marriages. 오늘 통해서 결혼 생활에 치유가 있을 것을 기도합니다.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to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에게 치유가 있을 것을 기도합니다. And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to this nation. 이 나라에 이 땅에 치유가 있을 것을 기도합니다. And I pray that you will use these women to bring revival to Korea again. 여기 있는 모여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Father, I ask that you would fill me with your spirit, anoint me and empower me today. 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Let me be your instrument of grace.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Let the words of my mouth 제가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와 The meditation of my heart 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Be pleasing in your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도록 해 주시옵소서 O Lord, our rock and our redeemer 하나님께서 저희의 진정한 기반이십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You know, Mindy was the youngest child of six Even though she was only 10 years old She knew that it was her Thai duty to provide for her family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국에 민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6명 중에 제일 어린 10살짜리지만은 가족에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But there was no job in her village and so she found out about a job through her uncle in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사는 지역에 그녀를 위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삼촌을 통해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And so she was excited because she got a passport. 그래서 여권을 처음 받아서 매우 기분이 좋았고요. First time in an airplane. 비행기도 처음 타게 됐습니다. And she arrived in LAX. 그래서 미국 LA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So when she arrived, she saw a sign with her name on it. 그리고 사인을 민디라는 사인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And it was her new boss. 그리고 민디가 새로 일하게 될 보스였습니다. And so he said, "For safekeeping, let me take your passport from you." 안전을 위해서 저 여권은 내가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But after two days of trying to figure out how to be a waitress in this job, 하지만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라고 했는데 이틀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But then the boss gave her a new set of clothes. 그런데 갑자기 다른 종류의 옷을 내밀어 줬습니다. But there wasn't a lot of material to cover her body. 하지만 지금까지 입어왔던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작은 옷이었습니다. She was uncomfortable and so she refused. 매우 불편했고 이런 옷을 입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n her boss violated her. 하지만 그 보스는 민디를 강간하게 이르렀습니다. Beat her and told her to get dressed. 그리고 때리고 그 옷을 강제로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Filled with shame and nowhere to run and no sign of her passport, she had to do what her boss said. 수치심에 휩싸리고 다른 여권도 없이 아무데도 갈 데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nd then for the next two years in the U.S., the only thing she ever knew was the inside of a hotel room.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것은 호텔 방 안에서 생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Every three days she would be moved to a new hotel in a new city. 매 사흘마다 다른 시에 다른 호텔로 옮겨졌습니다. And I wish that this was a rare story, but it's not.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정말 간혹가다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일이기를 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This is happening to hundreds of thousands of girls in San Francisco and in Seoul and in Shanghai. 샌프란시스코와 상해와 또 서울에까지도 수많은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And this is the reality of human trafficking today. 인신매매, 오늘날 인신매매의 현실인 것입니다. But thankfully for Mindy, a tip led an undercover cop to have an appointment to see Mindy. 하지만 민디는 다행히도 비밀 조사관이 들이닥쳐서 이녀를 몰래 인터뷰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He was able to bring her captor to justice and set Mindy free. 그래서 그 보스를 감옥에 넣고 민디가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But sadly there are still many more Mindys who are still enslaved even in our city today. 하지만 이 한 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So I want to look at this issue of human trafficking and what the church can do about it. 그래서 인신매매의 현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o what is human trafficking? 자, 인신매매란 무엇일까요? It is defined as the recruitment, harboring, transporting, providing or obtaining any person for forced labor, slavery, servitude, especially in the sex arena. 인신매매는 사람을 농업, 공사, 그리고 특히 매춘 같은 일에 이런 산업 분야에 강제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운반하거나 또 그 행위를 제공하는 매매 행위입니다. But more than addressing the question what is it, we want to address the question what can we do about it today. 하지만 인신매매가 무엇인지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In today's passage in Psalm 10, it looks as if it was written just for this issue of our time.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바로 이 인신매매 일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So let's look at our passage again in Psalm 10.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 first thing that we see in light of this as to how we need to respond is we need to turn to the Lord and vent our emotions.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Because like me, some of you may have thought that slavery ended a long time ago.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노예 제도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폐지됐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Like in 1833 when the British Parliament passed the Slavery Abolition Act. 1833년에 영국 국회가 노예 폐지법을 통과했을 때 폐지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Or in 1865 when the 13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declared slavery to be illegal. 1865년에 미국 헌법상에서 노예 제도가 불법화되었을 때 폐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십니다. But currently there are more people in slavery today than in any other time in human history. 하지만 지금 현재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역사상에서 모든 노예 수보다도 더 많은 수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Over 30 million people who are enslaved today around the world. 지금 현재 3천여 명이 노예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In the US over 100,000. 미국 안에서만 10만 명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In Korea over 300 to over 1 million. 한국 내에서는 30만에서 100만 명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Of those trafficked, 80% are female. 이런 피해자들 중에서 80%가 여성들입니다. 50% are children. 50%는 어린이들입니다. Some as young as 5 years old. 그리고 어릴 때는 5살까지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some who are trafficked even before they are born. 그리고 슬프게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팔려간 인신매매된 그런 태아도 있습니다. There are some parts of northern Thailand where traffickers will go and find pregnant moms. 저 태국 북부에서는 이런 인신매매범들이 그 임산부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nd as they find them, they will give them money, saying, "You are poor. You need money. I will give you money if you take care of your pregnant daughter. And when she is born, if you give her to me."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 내가 지금 돈을 주겠으니 임신부가 끝난 다음에 딸을 낳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nd sadly, Thailand is a central hub in all of this. 그리고 슬프게도 태국이 이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800,000 girls are trafficked in Thailand to work in the sex bars who are under the age of 16. 이런 섹스 유흥업소에 80만 명의 태국 여성들이 일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이 16세 미만입니다. Over 200,000 are under the age of 12. 그리고 20만 명은 12살 미만입니다. So this is a growing issue throughout Asia. 이것은 아시아 내에서 점점 더 크게 번져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Now, what are the main purposes of why people are trafficked? 자,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인신매매가 성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There is one for work, for bonded work labor, debt labor. 먼저 일 때문이죠. 노동력을
칼취하기 위해서입니다. Also for sex, that is one of the biggest reasons. 다음에 성매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성매매의 이유입니다. And a growing issue in China and also some cases in Korea is organ trafficking. 그리고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그 장기를 판매하는 것도 장기 매매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Some of you may have read it just yesterday in the news. They found that a young 8-year-old boy eyes were taken out by somebody who wanted the retina part of his eye for trafficking. 어제 들으셨겠지만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8살짜리 아이가 그 눈을 뺏긴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Because they needed the parts of the eye. 그런 장기 눈에서의 그 장기를 갈취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그런 못쓸 짓을 범했습니다. Also, child soldiers are another reason why children are trafficked. 또 마지막으로 소년병도 이렇게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So with these shocking stories, sometimes it looks like the wicked are getting away with evil. 이런 쇼킹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It seems as if God is distant.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And so it is in those times that we need to learn from the psalmist and turn to the Lord and vent our anger at him. 바로 이런 시기에 저희가 지금 시편에서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될 그럴 때입니다. Psalm 10 verse 1 it says, "Why, O Lord, you stand far away? Why do you hide yourself in times of trouble?" 10장 1절을 보시면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sounds as if he's looking at trafficking issue in our day. 지금 현재 오늘날 인신매매 이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n it we see the pride of the evildoers and all their thoughts and their actions.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들의 이 자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Look at verses 2 to 4.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In arrogance, the wicked hotly pursue the poor. Let him be caught in the schemes that they have devised. For the wicked boast of the desires of his soul, and the one greedy for gain curses and renounces the Lord. In the pride of his face, the wicked does not seek him. All his thoughts are, there is no God.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What lures many of these women and children is often poverty. 이렇게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꽤 유혹해 가는 것은 바로 가난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The high debts and the loan shark system within Korea, especially in the Gangnam area, causes many young women to have to sell themselves to pay off their loans. 지금 한국에서도 특히 강남일 때 이 그 대출 때 대부업자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80% of those who are in the red light districts all throughout Thailand, they are from one region of Thailand called Isan.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인신매매로의 피해자들 중에 80%가 태국 북부의 이산이라는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Families are torn apart and marriages are suffering within this region. 이 지역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있고 결혼 생활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So as a result, we have been led as a church to begin a church plant in Isan beginning this October.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 10월에 10월에 비전 철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So as we've been preparing and going there, we've been talking to leadership there and they've confirmed that most of the women and girls, because of this poverty and because of their dire situations, they feel they need to go and listen to the traffickers to make money by selling their bodies.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소녀들이 이런 인신매매범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so we're going to begin a children's church for that region.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usiness leaders within our ministry are going to be going there to look for new economic developments to give them a new future. 저희 사역에서 사업을 하실 분들께서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업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창출해 줄까 연구를 할 것입니다. We would love your prayers.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And we would love for you to visit.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ecause they love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은. And they all want to learn how to make kimchi. 그리고 김치 만드는 것을 모두 다 배우고 싶어합니다. So if you want to teach the women and girls of Isan how to make kimchi, then you are more than welcome. 이산 지역에 가셔서 김치 만드는 법,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은 아웃리치가 될 것 같습니다. Now, a typical story of the region would be the parents are very poor.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로 부모들이 일단 너무나 가난합니다. And so the youngest girl is responsible to take care of the family. 그리고 그 지역 문화에 하면 가장 어린 딸이 막내 딸이 그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습니다. And in some parts of Thai Buddhism, they think it's okay if you have many children, you surrender or sacrifice the youngest in order to benefit the better family. 그리고 태국 불교의 어떤 불교를 믿는 어떤 분들은 상당수가 그 가장 어린 딸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희생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So they think it's okay to sell their daughter. 그래서 가장 어린 딸을 파는 것도 또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Look at verses 5 and 6. He says, His ways prosper at all times. His your judgments are on high, out of his sight. As for all his foes, he puffs at them. He says in his heart, I shall not be moved. Throughout all generations, I shall not meet adversity.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잘 되니 탄식할 노릇이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So this verse says it seems like the evil are prospering at all times. 이 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언제나 흥한 것처럼 보입니다. And this is also happening in the trafficking arena. 그리고 인신매매범들도 지금 현재 흥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dustries in the world right now.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자라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It brings in about $10 billion a year. 한 천억 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It makes more money than Google, Microsoft, Apple and all of these big companies combined. 이 모든 산업이 얼마나 큰가 하면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합친 매출을 합친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UN did a study that 60% of the men who fly into Bangkok fly in for the sex industry. 그리고 UN 조사에 의하면 방콕으로 가는 방콕으로 가는 모든 남자들 중에 60%가 성매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The reason why it's difficult for the Thai government to do anything is because the sex tourism brings in so much money for their country. 태국 정부에서도 무슨 일을 하기 힘든 것이 이 성매매를 위해서 실제로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You see, in the 1800s, at least slaves were treated as property and they were taken care of. But these days, because of how quickly people can be replaced, they're no longer valued. 18세기는 적어도 노예들이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잘 돌보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 쉽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Verse 7 and 8. His mouth is filled with cursing and deceit and oppression. Under his tongue are mischief and iniquity. He sits in ambush in the villages. In hiding places he murders the innocent. His eyes stealthily watch for the helpless.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으로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린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This sounds like trafficking today. They target the poor areas of communities. 가장 가난한 분, 가장 가난한 부분을 해치려 가는 인신매매범들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Verse 9. He lurks in ambush like a lion in his thicket. He lurks as that he may seize the poor. He seizes the poor when he draws him into his net. 또 9절에는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So after they are captured, it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evil that they do. 일단 이렇게 잡히고 나면 이 악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행할 악한 행동이 시작인 것입니다. The captors will mentally and physically abuse them. 인신매매범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들에게 학대를 가합니다. Within the first 48 hours, most women and girls are sexually violated to crush any hopes of holding on to their purity. 잡힌 48시간 내에 보통 강간을 당해서 수치심과 그리고 희망을 절망으로 내몰아합니다. Soon afterwards, they are violated 8 to 10 times a day, every day for years until someone sets them free. 그 후 매일 8회에서 10회 정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But by this time, most of them will have STD or AIDS or they will die. 이 몇 년 후면은 에이즈가 걸리거나 아니면 성병에 걸리고 아니면 건강이 매우 취약해져서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And as a result, the people's hopes are crushed. 그래서 사람들의 희망이 소멸됩니다. Look at verse 10. It says, "The hopeless are crushed, sink down and fall by His might. He says in His heart, 'God is forgotten. He has hidden His face. He will never see it.'" 10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보지 않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The evil doers do not realize that we will all be held accountable before God one day.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So we look at all this horror and we should be frustrated.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 모두 다 마음속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We should feel upset.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But we should vent to God. We should focus all of that emotion to God. 하지만 그 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That is a form of prayer.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일종입니다. So after looking a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e next step must be turn to the Lord and then ask. 그래서 이상 하나님께 자리를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You see, the greatest action we could do is pray to the Lord who moves mountains.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God moves through prayer.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Prayer is the greatest act of faith and the greatest act of warfare that we can do each day.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전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Verse 12 says, "Arise, O Lord, our God. Lift up your hand. Forget not the afflicted." 12절을 보시면,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Asking God to arise is a call to action.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동을 하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And asking God to lift up your hand is to prepare an army for battle.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를 모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You see, the army people waiting on their horses, they will wait and look at the commander. 자, 군사들이 모여서 바로 그 사령관의 손을 쳐다봅니다. The commander will lift his hand and when the hand moves then the army moves into action. 사령관의 손이 움직일 때 바로 비로소 군사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It's saying release your army. 하나님의 군사를 풀어 주시옵소서. Unleash your power and authority against the enemy.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적에 대해서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And that is how we are to pray. 그것이 바로 저희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Verse 13 and 14. Why does the wicked renounce God and say in his heart, "You will not call into account, but you do see, for you know mischief and vexation, that you may take it into your hands. To you the helpless commits himself, for you have been a helper of the fatherless."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놔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We turn to the Lord because He is a helper to the fatherless.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God's heart is for the weak and the oppressed. 하나님은 학대받고 약한 자들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So asking God to release His army is also praying for His church to rise up. 하나님께 하나님의 군사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And it's praying for the church to be the church to the weak, the orphans, the fatherless, and the prisoner.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힘없는 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Those who are vulnerable are valuable to God. 바로 취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Do you want to help? Do you want to really impassion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Then learn to look around our community to see who are the most vulnerable. 그러면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시고 누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You serve the vulnerable, you delight the heart of God because they are valuable in His sight. 취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점수를 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취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Amen. It's crucial. 중요한 사실입니다. Verse 15. Break the arm of the wicked and evildoer. Call his wickedness to account till you find none. 15절에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악함을 들춰내소서. He's saying destroy the arm of the wicked. Make them powerless. 그들의 악한 자들의 팔을 부러뜨려서 그들의 힘을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We must pray for freedom and justice. 바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And the English ministry, we have been praying and fasting for the salvation of the pimps of Korea. 한국에서는 지금 영어 예배에서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Even the head pimp, we know him by name, and we have been committed to praying and fasting that he will one day become the head abolitionist of this country. 지금 성매매 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어서 언젠가는 이 성매매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데 앞장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I just returned from Australia.
지금 방금 제가 호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And Korean women are the number one trafficked into Australia. 그리고 한국 여성이 성매매 목적으로 호주에 건너가는 여성들 중에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there 있습니다. There are thousands of Korean women who are forced to be sex slaves there. 수천 명이 성매매에 강제로 성매매업소에 강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And when they are interviewed by people they say, "Oh, we want to be here." 그리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아 저희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일을 택해서 스스로 왔다고 말을 합니다. But when our aftercare partners have a real talk with them, they're in fear because of the debt they think they have to pay off to the pimps of Korea. 하지만 애프터케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캔슬링 하시는 분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은 이 지고 있는 빚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에 떨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And in God's sovereignty, the church that I preached at about this issue last month gained a heart for these women.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한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And now the largest Korean church in Melbourne wants to help these women. 그리고 멜버른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가 바로 이 이슈에서 이 한인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That same weekend that we had this conference, a Korean lady asked one of our partners, I miss going to church. Do you know of a good Korean church? 바로 그 주말에 저희가 돕고 있는 그 여성 중 한 명이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다고 좋은 교회 알고 있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And so we were able to introduce them to a church that will begin loving her with the love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교회에 저희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And that is what we are praying to happen to all the Korean churches around the world. 바로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가 바로 그런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Amen. So we must turn to the Lord and ask for their freedom, ask for justice.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들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The next thing we must also do to help stop this evil in this world is to turn to the Lord and expect.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께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erses 16 to 18. The Lord is king forever and ever. The nations perish from his land. O Lord, you hear the desire of the afflicted. You will strengthen their heart. You will incline your ear to do justice to the fatherless and the oppressed, so that man who is of the earth may strike terror no more.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Sometimes hearing these stats and stories can be very discouraging. 이러한 통계 자료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풀이 죽을 수 있습니다. It makes you want to give up before you even start trying.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항복하고 그냥 기권해 버릴 생각이 듭니다. But as people of faith, our focus is never on the size of the mountain.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희가 초점을 대야 될 것은 얼마나 산이 큰가가 아닙니다. As people of faith, our focus is always on the God who created the mountains. 언제나 저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Our focus is on the God who moves mountains.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There is a huge mountain of evil in this nation. 이 땅에는 이 나라 안에는 아주 큰 죄의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d many people have said to me, Eddie, it's too big. You can't change anything. We can't do anything. 많은 분들이 저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크다,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But we don't live by walking with what we can see with our physical eyes. 하지만 저희가 저희 육체적인 두 눈을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We live by what we see through the spiritual eyes of our God who can do all things. 저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I believe God is greater than the evils of this nation.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And I believe in the power of God released through the power of His church.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갈 것이라고 이 땅에 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You see, because the English ministry were a couple of thousand people, but compared to the Onity Church, 60,000 were a small ministry. 영어 예배 저 영어 예배 중에는 2천 명 중에 굉장히 큰 영어 예배지만 저 온누리 교회 한국 사이드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그런 단체입니다. Within the past two years since we've been moving into this arena, we have influenced 11 law chang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military in this country concerning this issue. 하지만 2년이라는 작은 시간 내에 이 작은 단체에서 한국 내에 있는 11개의 법 개정에 저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And we are starting to see churches come alive to this issue.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모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바로 보고 있습니다. And my belief is that God can revive Korea again.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God is able.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God can do this.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You have heard of the revivals in Wales.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During that time period, bars closed because nobody went there anymore. 그 동안에 그 부흥 기간 동안에 술집이 모두 다 문이 닫았습니다. 아무도 안 갔기 때문입니다. And I am praying that one day all of these sex bars will also close down and be replaced by places that will honor the family and women and children. 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유흥업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업소들로 변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This problem is not too big for God. 하나님께 너무나 큰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God is bigger.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God is greater.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더 훌륭하십니다. Faith in Christ, we can do all things.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Amen. So we must expect God to move.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That is faith.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God gives in response to expectation.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So we must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훌륭한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I am expecting sexual slavery to be gone in Korea one day soon. 이 땅에서 성노예들이 모두 사라질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Not because I can do it, because God can do it.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ogether, beautiful women of Korea, we can pray to the God to change the men of Korea. 하나님 여기 이 땅에는 아름다운 한국 여성들이 저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땅의 남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Because if you did not know, South Korean men are the number one child sex tourists to every single country in Southeast Asia. 모르셨다면은 남한 남성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아동 성매매 고객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I'm not talking about sex tourists. I'm saying child sex tourists. 그냥 성매매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동 성매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I've been to so man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hat have heart for this, and there are signs in Korean all over the place because of how many Korean men go there. 이 일 때문에 동남아에 있는 이런 유흥업소 업체를 많이 찾아가 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한국어로 사인이 걸려져 있습니다. They go for business. 사업상의 목적으로 출장을 갑니다. They go for golf. 골프를 치러 간다 합니다. And at nighttime, they buy sex from children. 하지만 밤에는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And 있습니다. That must change through the power of the gospel. 하지만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The only way that can change is through the power of the cross.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힘밖에 없습니다. That is a great evil, but that evil is not greater than the cross. 엄청난 죄악이지만 그 엄청난 제약도 십자가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So we must pray and fast for revival of the Korean men and boys of this nation.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남성들과 이 땅에 있는 어린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I recently met an elder from another church who read my book.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읽은 다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나 뵀습니다. And he heard that I've been preaching to the women's ministries of 오누리. 그리고 온누리의 여성 사역에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And he's saying he's also heard that I've been preaching a lot to the international English ministries of Korea.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영어 예배들, 국제 사역들에게 국제 사역에서 저희가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nd this is what he said to me, but shouldn't you be preaching to the men of Korea?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의 남성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Says yes, now you understand.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 바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We must pray for revival of the Korean men and boys of this nation. 한국의 남성, 어른과 그리고 어린 아이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And I believe God can.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Amen. Amen. Let's pray for that together.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And also one more thing we must do is turn to the Lord and act.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So after we vent to the Lord and ask the Lord for freedom, we must expect God to work.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But then after that we must act. 그래서 행동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Stay in prayer but act on behalf of the Lord. 기도를 하되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또한 해야만 합니다. Because the primary means of accomplishing justice is through his peopl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도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입니다. Isaiah 61:8 says, "For I, the Lord, love justice." 이사야 61장 8절을 보시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see, the idea of injustice in the Bible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ur idea of injustice.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없음은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그 개념이 틀립니다. We think injustice is when a car will cut us off on the street. 부정하다, 정의가 없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 그런 느낌을 받죠. Or we think injustice is when you're at the grocery store and you only have two items and so you go to the express line. 마트에 있는데 두 개밖에 안 사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런 체크아웃으로 갔는데 But then you see that the person in front of you has 15 items. 앞에 있는 사람이 규칙에 어긋나서 한 15개나 사고 있을 때 그럴 때 But it's only supposed to be 10 items or less in this aisle. 10개 이하만 여기서 체크아웃 할 수 있는데 15개나 사고 있을 때 And you cry out injustice. 그때 아 정말 부당하다, 부정하다고 저희 사람들이 말합니다. And you know that that person has 15 because you counted all the items. 그리고 15개나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씩 세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So we think that's so not fair. 그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But God's idea of injustice is a little bit deeper than that.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없음, 부당함은 그것보다 좀 더 깊습니다. It is when those who have power oppress the poor.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할 때 부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But also injustice is when those who have power do not help the poor. 하지만 또 한 가지 부당한 것은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을 때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That also is injustice. 그것이 바로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Injustice is when a police officer in Thailand who makes only $60 a month. 부정한 것은 또 태국에 있는 경찰이 한 달에 60불 버는 경찰이 will allow women and children to be trafficked inside a car. 인신매매를 보고도 눈 감아줍니다. Because the pimp will pay him more money. 왜냐하면 알선자들이 그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As he puts that $100 bill in the pocket behind his badge. 그 100불짜리를 경찰 배지 뒤에 있는 포켓에 집어넣을 때 God hates injustice.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God hates seeing the poor exploited.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He hates children being abused. 어린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And women being imprisoned. 여성들이 여성들이 부당하게 감금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But until Christ returns, we are God's plan for justice in the world.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위해서 새로 세우신 계획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Micah 6:8 says, "But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ice,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ow will the oppressed and suffering see the goodness of God? 어떻게 이렇게 악함을 당하는 이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Through his body, the church.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You know, I've interviewed a lot of women who have come out of this arena. 이런 성매매 피해자들을 저희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I've talked to people from Korean women, Filipino women, Thai women, all these different countries. 한국 여성과 태국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 모든 많은 나라에서 온 여성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You know, many of them are not Christians. 많은 분들이 그 중에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But while they are imprisoned, they cry out to God. 그런데도 바로 감옥 안에 있는 동안 그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So many of them have told me, while I was having a hell on earth, I would cry out, say, God, if you are real, hear my cry and set me free.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옥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We must be Christ to them. 그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When they ask, "Why are you here?" 왜 여기 왔냐고 그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Why are you trying to help me? 왜 저를 도와주려 하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You tell them it is because God has heard your prayers.
그때 대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We are the representation of God here on this earth.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표할 사람들입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is earth.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빛입니다. You are the salt of this earth. 이 땅의 소금이십니다. And that means you are a change agent for society. 바로 그 얘기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변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란 것입니다. And so we must act.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Edmund Burke once said, "All that is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that good men do nothing."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악이 이 땅에서 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 중에 딱 하나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pray for the church to arise in this hour of injustice for this nation. 바로 이 부상함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바로 이 교회가 일어설 것을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Because in the face of evil, bystanders are just as guilty as those who do the evil. 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Because to do nothing is the same thing as approving it.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을 승인하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You see, because if somebody is trying to violate my brother JC here. 여기서 통역하는 이 형제를 누가 공격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But if I don't see it, 제가 보지 않는다면은 then I'm not accountable. 그러면 저한테 책임이 사실은 없습니다. 못 봤다면은. But if I see it, 하지만 제가 봤다면은. And do nothing,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I'm in the same category as somebody who's approving it. 그럼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잘했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You see, Jesus' mission was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진 그런 미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His mission was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마음이 부러진 사람들을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He says his mission was to set captives free. 그리고